열 효과입니다. 열 효과. 열 효과 아마도 요 문제가 그 9급 화공직에서는 그 열역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뭐 제일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화공 양론에서 그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열 효과는. 그래서 열 효과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여기서 보게 되면 온도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온도는 두 가지를 변화시켜 준다 그랬죠. 아, 열이라고 하는 건 열. 첫 번째 뭐 변화시켜 주냐면 온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상태죠, 상태. 그래서 온도 변화에 관련된 열 효과를 우리는 뭐라면 현열 효과 혹은 현열이라고 하고 상태 변화와 관련된 걸 잠열. 그, 뭐, 수문열이라고도 하고, 잠열, 뭐, 또, 레이턴트 힛,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 현열 효과와 이제 잠열 효과, 여기서 이제 요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현열 효과와 이제 잠열 효과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기체의 열 용량 나오죠? 열 용량에서 보게 되면, 뭐냐면 기체의 열 용량, 뭐, CP라든지, CV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게 전부 누구의 함수이다? 온도의 함수라 그랬죠. 온도. 그쵸? 온도의 함수니까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도가 변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값을 선택해서 쓸 것이냐 이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물질이 섞여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혼합되어 있는 물질일 경우에 우리가 이열 용량을 어떤 값을 선택해서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부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온도하고 부피의 함수로서의 내부 에너지를 보게 된다면 자, U의 만약에 온도와 부피의 함수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전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DU는 자, 라운드 U의 라운드 V TDV 더하기 라운드 U의 라운드 그 저기죠? T V의 DT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때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정적 열 용량이 되죠. 정적 열 용량.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DU는 어떻게 되느냐? CV의 DT 더하기 라운드 U, 라운드 V, T의 DV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요게 지금 0이 되는 과정. 자, 요게 지금 0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가 일정하면 돼요? 여기서 요거. 그 부피가 일정하면 되겠죠? 그쵸? 부피가 일정하면 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여기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그쵸? 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이상기체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기체인 경우하고 또한 가지는 뭐가냐면 비압축성 유체죠.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은 뭐 액체 같은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돼? 부피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압 기체는 근사적으로 맞는다라고 해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서 쓰게 되면 DU는 CVDT고 적분하면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요 값은. 다음에 엔탈피를 보게 되면 엔탈피는 누구의 함수냐면은 바로 온도와 압력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전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주어지냐? 라운드 H에 라운드 T에 P에 DT가 될 것이고 라운드 H에 라운드 P에 T에 DP가 되겠죠. 여기서 요 값을 우리는 뭘로 CP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자, 요 값은 CPDT 더하기 뭐가 돼요? 라운드 H, 라운드 P의 DP고,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 값이 이제 0이 되는 경우 살펴보게 되면 뭐냐면, 정합 과정에서 0이 되죠. 왜? 이 값이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엔탈피가 압력에 어떻게 된다? 무관한 경우. 그 다음에, 이상기체 비압축성 유체. 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쵸? 얘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델타 H 적분하면 아까와 뭐 거의 비슷한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자 몰수가 일정할 경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즉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량은 0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항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등온 과정 왜 중요하냐?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니까. 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의 온도 의존성인데, 비열의 그 온도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식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거, 뭐 R분의 뭐 CP는 알파 더하기 베타 TA 더하기 뭐 감마 TA 제곱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물질의 고유 상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용량 즉 온도가 변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이런 거니까 뭐 이상기체의 열 용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 저거죠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냥 상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수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도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탈피 계산을 할 때 얘네들도 어떻게 된다? 같이 적분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CP 값이 알파 거기 나온 대로 베타 T 더하기 감마 T에 뭐가 돼? 제곱으로 주어졌을 때 엔탈피 변화량은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된다? 적분을 해줘라 같이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얘네들 뭐 적분해 가지고 그 나온 식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알파에 여기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T2-T1이고 자 2분의 베타에 T2의 제곱 마이너스 T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감마의 3제곱에 T3의 제곱 마이너스 T1의 제곱이다 했을 때 어떻게 주어지냐 이거를 우리가 평균 정합 몰 역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온도만의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냈을 때 이 값이 뭐에 해당이 된다? CP에 가깝게 되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T2 더하기 T1 T2-T1이고 얘네들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T3-T1에다가 T2죠. 자, T2-T1 한 다음에 요거하고 자, T1, T2, T1의 제곱으로 조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거 집어넣고 여기 그 여기다 집어넣고 양변을 우리가 동일하다고 놓는다면 즉 뭐냐면 CP에 이때에 뭐가 돼? 요 값을 요거 그 평균값이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다가 T2-T1은 알파의 T2-T1 더하기 2분의 베타의 T2 더하기 T1 T2-T1 더하기 3분의 감마의 3제곱에 T2-T1에다가 여기 이 값 넣어주면은 자 이때 CP의 평균값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에 T2 더하기 T1이고 3분의 감마죠 감마 3제곱이 아니죠 감마죠 요거 자 감마에 T2 제곱 마이너스 T1 T2에다가 T1의 제곱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